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지도부가 4대강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라고 보고했고, 이 전 대통령은 그래 그렇게 돼야지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이계 의원들의 그런 보고는 당내 지도부와 조율을 거친 결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친이계 반발을 살 경우 당이 분열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편 그리고 공기업 규제 개혁 등 국정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언제부터 국정조사 여부를 특정 정당 내 특정 계파가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보고라니요? 아직도 무슨 자리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야당은 이 문제 어리숙하게 다루지 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내년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후보들이 사자방 비리 국조 대책부터 밝히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넥트 카넥트.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이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이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싹.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연결돼 있습니까? 예, 김영민입니다. 조선일보가 민노당 문건의 선군 사상이 지도 이념이다, 이런 일면 기사를 통해서 헌재가 민노당 내부 문건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보도했는데 통진당은 얘기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반박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2011년 대전에서 주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정체불명의 문서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이어지는 기사의 그 어느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이 문서는 2012년 당사자의 재판에서도 증거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당원 교육용 내부 문건으로 둔갑해서 공식 문서라는 전제하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대거 인용이 돼서 오늘 네. 조선일보에
이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오늘 조선일보 1면뿐만 아니라 10면에서도 관련한 내용이 이제 실렸는데요. 벌써 3년 전에 캐커먼 공안 자료를 다시 꺼내들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냐 떠들어대는 품새부터가 그 목적의 불순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정부와 국정원의 나팔수가 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윤리마저 내팽개친 조선일보는 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그 신문의 주특기잖아요. 예, 그렇죠. 몇 년 전 거 꺼내다가 종합 선물 세트 재포장해서 쓰는 네. 거. 2011년에 압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압수한 것이 지금 헌재 저 재판 증거로 채택됐다. 채택된 것이 어제 밝혀졌다. 이렇게 2011년에 발견한 거를 이제 어제 발견된 최신 기사로 이제 등갑시키는 조선일보의 기법이죠, 이게. 예.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말 안 넣던가요? 뒤늦게 밝혀졌다라는 말은 아니고 23일 밝혀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의 문서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에 증거로 채택된 것은 그럼 맞느냐?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이 곧 진보당과 관련 있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헌재 소송은 민사 절차에 준해서 진행 중인데 진보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고 있다. 마치 이것이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양 조선일보에 이렇게 확대했다는 거지요. 이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는 언론기사, 국회 회의 자료, 학술 논문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양측이 제출한 증거는 정부 측 2907호, 진보당 908호에 달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 가운데 하나인데. 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것을 헌재가 증거로는 채택했지만 예. 해산의 사유로 들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자칫 뭐 제목만 읽으면 그렇게 오인할 수 있게 지금 편집을 했다 이 예. 얘기인 거죠. 뭘 잘 모르는 분들에게 속이기 딱 좋은 그런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공식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특히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조봉암의 진보당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지금하고 경우가 좀 다르고요. 예. 이럴 때는 정확한 보도, 신중한 보도가 생명이지요. 조선일보가 이제 내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 보수 단체들도 보니까 단체로 모여서 통합진보당 해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맥락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곳곳에서 승해지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현 정부에 대해서 뭐 강력히 경고음 같은 걸 발신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폭탄주 10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2호 신문을 통해서는 박근혜 X파일 폭로를 경고했고 연합뉴스를 통해서는 회고록 출간을 예고한 데 이어서 중앙일보를 통해서는 MB가 거리낄 게 없고 당당하다라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한겨레를 통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친이명박계의 최후 통첩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뷰스의 네. 뉴스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한겨레에 따르면은 MB는 지난 21일에 아랍에미리트 방문길에 오르기 며칠 전에 친이명박계로 당내 상황 친이명박계로부터 당내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친이명박계는 지도부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돼야지라는 반응을 보인 뒤 리오익 초대 대통령실장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과 2박 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 이명박계 중진은 자원 외교는 성격상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파헤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사람들도 국정조사에 불러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MB의 한 측근은 자원 외교는 취임 초기부터 총리실 등에 맡기고 청와대는 컨트롤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몰랐던 엉뚱한 데서 비리가 나올 우려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총리실에서 다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자원 외교를 직접 챙긴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 또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제. 형이죠. 네. 또 그것도 이상득 의원의 15년 보좌관 출신의 박영준 씨가 이렇게 앞장서서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총리실에다 맡긴 거 맞습니까? 자기와 또 자기 형, 또 자기 이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인데요. 자, MB를 만난 한 핵심 측근은 4대강이든 자원 외교든 비리가 있으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감쌀 생각이 없다는 게 MB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정권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벌이거나 현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정권을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MB의 뜻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측근은 MB가 국조를 하면 하는 거지 공무원 연금 개편이랑 빠터 즉 주고받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면서 불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MB 주변에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친 MB계의 중진 의원은 4대강이든 자원 외교 등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서 국조를 한다면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당의 분란이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네. MB의 한 측근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안착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은 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 엄포 할 말 되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네. 더 이상 뭐 침묵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예. 예.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오랜만에 뉴스 또 이름을 내미는군요.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MB를 겨냥해가지고 잘못이 없다면 국조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거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면으로 대들었다고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한때는 또 저 이명박 칭송 부르고 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친 이명박 측근이었죠. 네. 이명박 측근이었죠. 그 서울시 부시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그렇게 해서 또 S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 초기에 그 이상득 의원하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와는 상당히 소원한 사이가 됐고요. 네. 어디 나가서 MB 비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MB 정권 출범에 1등 공신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상득 박영준 라인에 의해서 권력 중심에서 제거됐던 정두원 의원.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뭐 국정조사 마다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거듭 MB를 압박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뭘 제대로 밝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다. 그냥 정치 공세만 하다가 말아버린다. 야당이 그런 걸 요구해서 하게 될 때는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도 거기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지는 걸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야당도 정치 공세하지 말라 이런 균형감 있는 멘트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원 외교라는 게 사실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물건 사러 가면서 나 그거 사러 간다 라고 공표를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값을 올리겠는가. 더군다나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간다. 우리가 성과를 꼭 내야 한다. 그러고 팡팡 올리면서 가면은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장사인가. 그런데 자원 외교라는 게 꼭 그런 격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 뭐 일부분 맞는 얘기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회고록을 곧 이제 내놓을 모양인데요.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서 한수진 기자가 계속 물어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 장사가 안 될 것이다 하면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으면 국정조사 뭐가 두렵냐고 했던 것은 한 열흘 전쯤에 우리 김 PD하고 저하고 뉴스브리핑 할 때 예. 했던 워딩 그대로인 것 같네. 예, 그렇죠. 아니 뭐 나는. 이게 사실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예. 그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맞아요. 뭐 사러 가면서 나 그거 꼭 사야 돼 이번에 가서 살 거야 그러고 계속 가면 팔 사람이 그 슬그머니 물건 감추거나 가격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었고 예. 석유공사를 자기 임기 중에 5배 규모로 키우라고 하니까 예. 그저 대통령 말 한마디면 우리나라는 장관 이하 전부 다 받았으면서 한 번도 단 1초도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석유공사 5배 키우려다가 이렇게 시작된 거 그게 제일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의 억대 비리. 아, 이것도 새로 나온 모양이에요. 억대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근데 갑자기 왜 감찰을 중단했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오늘 세계일보가 1면과 3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1월 초에 정윤회 씨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청와대가 입수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이 감찰에 아주 그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런 한 인사, 그러니까 경정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가 이렇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 원대 복귀했다는 겁니다. 음흠. 경찰 인사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네. 뭐 내년을 기다리든지 혹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원대 복귀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윤회 씨에 대한 감찰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자, 정윤회 씨 의혹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랬을까? 누군가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이 정윤회 씨를 감찰한 것은 맞는가라고 물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다. 아니 오보면 오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무슨 확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준 거 아닐까요? 세계일보 말이 네. 오보란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변인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 뭐 확인해 준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적어도 네. 그게 틀렸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다만 뭐 그 공무원 감찰했다는 공무원이 좌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인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좌천설은 어렴풋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맞고 네. 좌천은 아니다 그 얘기군요. 예. 어쨌든 정상적인 인사는 아닌 건 확실하네요. 네. 예. 기자 오래 생활 기자 생활 오래 했으면서 뭐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해. 그죠. KBS 출신의 민경욱 대변인 말입니까? 네네. 딱 들으면 아는 얘기지. 그래서 말입니다. 그나저나 뭐가 있긴 있군요. 보니까. 예. 네. 정윤회 씨 관련해서 뭐 온갖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벌써 그런 게 나와서야 말이죠. 그런데 예. 이게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의 형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감찰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네. 또 이런 감찰 자체가 당연히 권력자로서는 또 권력자 주변의 인사로서는 응당하게 또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스스로 대상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냥. 그 감찰하는 직원, 실력 있는 경정 내쫓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좌천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줬잖아요. 좌천이 아니라는 예, 얘기를 했었죠.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결고 있습니다.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므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5시 52분 1초 전입니다. 게시판 좀 보고 다음 넘어가죠. 정윤회 그리고 이명박
사자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또 월요일이고 게시판이 활발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제 얘기 말씀드린 게 한 4, 5초 후에 약간 중복해서 나갈 때도 있고 말이죠. 이게 아마 파일을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컴퓨터 용량의 문제인지 조금 그 시차, 영어로 렉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걸려가지고 부하가 좀 걸리는 모양이에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최 PD가 낑낑대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약간 늦어졌습니다. 기계가 말썽 부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좀 뭐 고급 사양인지 뭐 CPU 용량이 크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디지털 꺼내서 쓸 때 그 디지털 파일은 감기 걸릴 일은 없겠지만 작동이 안 될 때는 참 대책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석양의 건맨께서 아주 어려운 멋들어진 한자 성어를 인용해서 말씀 주셨네요. 정윤회가 걸려든 건가? 적우심주라. 비가 쌓이면 배도 가라앉는다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잔매에 장사 없다 이런 뜻이겠죠. 깃털도 많이 실으면 배가 침몰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적우 즉 작은 잘못이 큰 잘못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웃라인 자체가 잘 안 보이니까 아무튼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저널 작년 12월 보도부터 시작해서 승마협회 뭐 관련 뭐 자기 정윤회 씨 딸 관련 뭐 특혜 보도 그리고 지금 억대 의혹이라고 김영민 PD는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이 좀 석연치 않군요. 만약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뭐 기자적 감으로서 바로 들어오는 건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NCND 아니겠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오히려 또 뭐 솔직한 대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마린께서 이명박 씨도 4대강이 삽질인 거는 아는가 봅니다. 떳떳하면 저 난리 안 피울 텐데 뭐가 구리긴 구리나 보군요. 예, 이게 지금 뭐 그 친이계에서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가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책 사업이니까 이건 뭐 비리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자원 외교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이라 그래서 감사를 못하거나 못 들여다보면 뭐 하러 국회가 있고 권력 견제 장치가 있겠습니까? 애매한 것은 다 그럼 미리 공약으로 걸어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령 공약이었다 해도 그게 국가와 민족에게 심대한 해를 끼치고 그랬다면 그거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뭐 친이계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하는 말은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좀 궁색하다 그런 얘기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가만히 있지 않기를 더 바라는 거죠. 당연히 할 말씀 하라고 해야죠. 이 관련해서 왕사가지님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매주 토요일 자원외교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비밀회의 글쎄요. 이제 이런 비밀자를 붙여도 될 성질의 것인지는 뭐 조금 뭐 확인을 해보거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거나 정책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챙기는 사항이니까 이 특명을 받고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이렇게 이동했던 박영준 씨로서는 의욕을 보였겠죠. 그리고 15년간 집사처럼 이상득 의원의 그 뭐 보좌관으로만 있다가 자기 밑에 공무원을 부려보면서 공무원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모자 씌워서 누구 데려오면 무조건 그 사람 앞에서는 일단 굽신굽신하지요.
그러니까 사람 부리는 재미를 느꼈겠지요. 박영준 씨도. 국무총리 조정실에 국무차장인가로 가 있다가 이제 지경부 차관으로 오는데, 사실 국무총리실이라는 것은 각 부처 간의 조정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 인력을 데려다 직접 부리고 하는 일은 별로 하질 않습니다. 파견돼 있는 각 부처 서기관 또는 뭐 부의사관급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간접,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코어디네이션 이런 게 하는 게 주 임무인데, 박영준 씨가 총리실에 있을 땐 좀 달랐죠. 뉴스도 좀 나왔고, 아마 뭐 그 뒤에 이상득, 이명박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매주 토요일 자원외교 관련 회의를 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공기업 3사와 금융 공기업들도 참석을 했다. 당연하죠. 금융 공기업은 돈 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꼭 참석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저 좀 이상한 회의 아니냐, 이런 견해를 왕싸가지님은 밝혀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때 국무총리실이나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한테 좀 알아보면 매주 토요일 이런 걸 했는지는 충분히 확인이 될 거고, 뉴스 꼭지 하나를 주신 걸로 그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이로님께서 X파일 터지면 좋다. 사자방 수사도 하고 파일도 터지고. 예. 분화방, 나방이라는 게 그렇죠. 촛불 가운데로 돌진을 하면서 저 불에 가까이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습니까? 뭐 국정조사 가지고 이제 점점 대립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양측에서 오가는 언사가 조금씩 격해질 것이고, 글쎄요, 그래도 최후의 것을 깔지 말지는 지켜봐야겠죠. 다이빙벨 보러 가는 자동차 안에서 이강래 오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 충남 서산 얘기인가 보네요. 아닌가? 국민TV 서산 조합원님께서, 이 서산이 지명인지 아니면 닉네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이곳은 상영관이 없지만 국민TV 서산 조합원님께서 극장 측과 협의하여 단 한 회, 1회만 상영한다고 해서 온 가족이 지금 시간 만들어서 가고 있으시답니다. 네, 여긴 날이 흐리던데 거긴 비가 어떠는지 모르겠네요. 비 오면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가족이 함께 보신다니까 좀 각별하게 들립니다. 석양의 건맨, 그래서 사자방 비리, 특히 뭐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명박 씨 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격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록에이지스님, 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글쎄요, 이거 좀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의 태도를 보면 사자방 비리 중에서 4대강은 물론 안 할 생각이 훨씬 크고, 자원 외교 관련해서도 이거는 원래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0년 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면서 그것도 뒤로 좀 빼는 것 같고요. 방산 비리는 용의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현 박 대통령도 언급을 한 바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비단 현 정부나 이 직전 정부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아마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야당하고 딜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지껏 현 정부 출범 이후로 큰 사안에서 판판이 당해오거나 우왕좌왕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게다가 내년 2월 8일로 지금 전당대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신들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저는 차기 당권의 유력 주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냥 말잔치성 대결이 아니라 눈앞에 곧 닥칠 현안을 가지고 당력을 모아보는 그런 전당대회, 전력, 전투력을 결집시키고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당권 대권 분리론이니 뭐 친노니 비노니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 그리고 해봐야 정답도 없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덫에 가까운, 반대 진영에서 쳐놓은 덫에 가까운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 정부 출범 이후로 중요한 사안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고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대책, 현실적 대책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하철 안에 노인들의 대화를 폴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꽤 많으니까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따로 살피겠고요. 다음 코너 진행하고 다시 시간을 게시판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뉴스 행간입니다. 당과 정부가 세월호의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배상이 아닌 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은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정부 특별법 초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말이죠. 한겨레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단독 기사로 만들었고 일면에 두 번째 기사로 옮긴 건데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 측에서 강하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하니까 계속 유효한 기사로 보고 오늘 행간으로 골랐습니다. 관련 기사 앞대목 먼저 들으시고 제 말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피해구제 대책의 성격이 배상을 제외한 보상, 지원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보상 지원 범위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야당과 유가족의 주장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 보상 문제를 논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태스크포스는 내일 각 부처와 농해수위 관계자 등 실무진이 그동안 마련해온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이 초안에는 특별법안 성격과 관련해 배상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네. 방금 낭독 들으신 대목에서 두 가지 키워드는 그거죠.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나 지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기재부 반대로 보상과 지원의 범위도 야당이나 유가족 주장보다는 좀 축소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도 물론 큰 문제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아도 파장은 적지 않을 겁니다. 일단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농해수위에서 이건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관상임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참사 이후에 4.16 참사 이후에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면 법안 이름에 공통으로 보상 또는 지원 등의 용어가 들어가 있을 뿐 배상이라는 용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구제 특별 법안에 배상안이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는 게 지금 그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의된 법안만 보면 그러하고요. 배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그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뭐 여야 의원들이 각자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그것을 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여야 대표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배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강력히 야당이 그동안 제기해왔고 그것은 몇몇 문서의 서면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교묘한 얘기인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배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보상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론의 흐름을 호도하기 위한
저는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물론 아시죠. 국가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뭘 저기 하는 게 배상이고, 보상은 잘못은 없고 의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경제적, 물적 무슨 피해를 상응하는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자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책임 또는 행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의 고속정장 정도만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고속정장 아시죠? 그 123이라고 쓰여 있었던 123정 가가지고 그 선원들만 이렇게 뱃머리로 바로 쏜살같이 가서 선원들만 데리고 바로 나왔던 그 123정 말이죠. 그 고속정장이 나중에 추가 기소가 됐죠. 맨 처음에 첫 기소 때는 그 사람은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모 경정인데요. 그런데 현재 그게 아시다시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국가가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만큼인지 그것은 아직은 특정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뭐 2심까지는 누가 어떻게 나오든 2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대법원에까지 가서 심판을 물으려고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건 불가피하다. 우린 그런 것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야가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지금 뭐 불과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참사 직후부터 정부 책임이다 그러면서 뭐 몰아치고 할 때 당연히 배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 등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야당은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다. 그러니까 이건 보상 정도로 하는 게 더 법리에 맞고 상황에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여당은 틀렸다, 야당 네가 맞다 이렇게 감히 이 시점에 그것을 말씀드릴 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고 그래서 책임없게 그냥 기분에만 맞춰서 우리 정서에만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추측 또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죠. 합리적 의심. 그런데 지금 여와 야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채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또 그 과정에서 뭐 잠수부 몇백 명, 함정, 뭐 항공기 뭐 이렇게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구조를 위한 행위에는 대단히 극히 일부만이, 그것도 매우 미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재판과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다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하죠. 내일 국회로 넘어올 정부의 특별법 초안에 어떤 용어가, 그리고 정부 책임 유무를 다루는 그 부분의 기술 어떻게 적어놨는지는 아마 원문을 좀 꼼꼼히 보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야 이렇게 견해는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그래요. 여당 당신들 말대로 하자고. 아직 법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배상과 보상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법부 판단이 안 나왔으니까 배상을 제외하자? 이거야말로 더 상식을 벗어난, 그리고 예단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세월호 참사에 정부는 잘못이 없다,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면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청해진, 유병헌 계속 이런 거 뭐 따지고 검찰 수사 그런 데 집중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제 생각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배상과 보상의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국가 책임은 없었다라는 게 사법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배상 부분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미리부터 예단을 갖고 배상과 보상에서 배상을 빼려고 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비약이라고 들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이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개인적 차원의 보상은 하겠지만 일본 국가 차원의 배상은 안 하려고 용을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당, 특히 농해수위 관련 야당 인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뭐 한 20일쯤 전이네요. 여야 합의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논의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초안에 배상 용어가 제외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런 기대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내일이고 저는 배상과 보상의 가능성은 그게 국가 책임이 없다는 게 법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저는 배상, 보상 이 두 가지를 다 길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피고에 대해서 무죄 추징의 대원칙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이죠. 304명이 죽어갔던 과정을 우리는 다 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 무능력은 이미 정부도 인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배보상 문제는 지금 여당이 뭐 이렇게 정부 몇몇 부처와 함께 그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하나, 이건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세월호 참사에서 인적 피해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물적 피해까지를 해주기로 하면은 앞으로 대형 사고에서 국가가 화물까지 다 보상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서 좀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과 형평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천안함 당시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게 새누리당의 당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참고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금은 부사관 기준으로 1인당 7억 원이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지금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이건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세월호 승객이니까 특별히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의 기준은 이미 법에 그 뭐 호프만의 원칙이니 뭐니 다 있고요. 그런 것들 준용해서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판교 환풍구 사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왜 상한선을 천안함 폭침으로 딱 정해두고 그 이상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법정의 통례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마치 천안함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왜 천안함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 있다는 거죠. 주호영이 아마 판사인가 검사 출신, 아무튼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법복만 벗으면 이렇게 좀 깝깝한 얘기들을 하는 게 참 싫어요. 아무튼 이 뭐 7억 원 이거는 지금은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배상을 미리부터 배제하는 것, 야당은 이런 것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아주 간단한 논리. 무슨 대단히 뭐 긴 시간을 두고 싸울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한 몇몇 가지 논리로도 여당이 만약 배상 배당을 빼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그것은 분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합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 투이 그때 남편이 지금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을 논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대체로 가닥을 잡아갑니까? 지난번에 합의 다 했다가 김재원 원내수석이 와가지고 휙 뒤집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네네. 진전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가닥을 잡고 뭐 오늘 원내수석 대표 간 협상이 있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양측 모두 아직 합의해주지 못했다. 오늘 합의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주변 얘기 들어보고, 좀, 그 상황 좀, 이렇게, 대체로 보면요. 내일, 지금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대체로 좀, 통 크게 여야가, 이 한 발씩 양보해서 그 합의를 하는, 그런 세레모니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마가 뭡니까? 통 크게 한 발씩 양보하면? 일단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했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야당은 계속해서 전액 국고 지원을 얘기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 이 확대되는 증액분만 일단 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이제 한 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고 지원 자체를 하지는 않게 예. 이 해당 액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순증분인 5,600억 예,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5,20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5,200억 내지 5,600억 원 정도를 이 교육청 재원으로 교육청의 예. 예산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게 바로 지방 재정 교부금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이 예산을 좀 그 이 포션을 늘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방재정 교부금 예산을 통째로 늘려서 거기에서 지급케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이제 여기는 뭐 확정이 돼서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재정 교부금을 늘려서 거기서 지방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타협 안으로 예. 아마 대충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식으로 세목을 딱 정해서 그 항목 이름표 붙여가지고 왜 안 주려고 그런답니까? 그 잘 이해가 안 되네. 결국 그 돈 국고에서 나오는구만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네. 현행법상 그 국고 지원의 근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예. 이것이 시행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그 지방재정 교부금을 좀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 것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예. 것 그렇게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는 거고요. 야당 예. 역시도 뭐 받아들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시도교육청들의 재정난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원칙을 100% 지금 요구해왔던 걸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지방교육청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네. 어쨌든 또 누리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쨌든 편성하는 쪽으로 일단은 좀 임시방편적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예. 난지부터 이제 여야가 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을 벌였던 것 중에 한 축이 12월 2일 법정 시한에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심사 기한을 늘릴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예.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12월 2일 이 헌법상의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 법정 시한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켜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한 가지 이제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예산 부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예산 부수 법안 이제 선정,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할 거냐. 예.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자동 부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 예산 부수 법안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넣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정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국회의장한테 있는데 예.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것저것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해라 이렇게 정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여야 부대표들인가 만났다면서요 의장이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대충 나온 얘기를 보면 예. 여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뭐 요구는 이것저것 다 하겠지만 네. 뭐 무리하게 그거를 욕심내서 관철시킬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담뱃세 부분은 원래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 국세와 관련된 부분 을 담은 법안들을 이제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담뱃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지방세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뭐 원칙대로 하면 이게 이제 포함이 안 돼야 되겠지만 네.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이 좀 있고 그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개별 소비세를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개별 소비세 항목을 신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실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야당은 이것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주례회동을 하게 되면 사실 막바지 쟁점은 바로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어쨌든 법인세 환원을 통해서 그 부족한 이 세수 재원을 좀 확보하는 그런 최소한의 상황이 되면 야당도 뭐 담뱃값의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것이 증세냐 아니면 뭐 국민 건강 우선이냐 이런 이제 본질적인 논란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기꺼이 뭐 양보를 하면서 사실은 좀 원만하게 진짜 예산안 처리가 이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토대가 이제 열린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일 이 진짜 마지막 여야 간의 이 예산안 처리에 뭐 넘어야 할 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는 이 법인세와 담뱃세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좀 타협의 묘를 찾아가느냐.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누리 과정은 어떻게 지금 타협점을 찾아왔는데 네네. 중요한 건 담뱃세와 법인세를 이제 바꾸자는 것이고 그 택도 없다는 게 지금 여당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아, 청취자분이 이거 질문 하나 주셨네요. 수호천사짱님 이분 질문이 매섭죠. 이거는 아마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양 기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만약에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기간 내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1월 30일, 그러니까 이달 말일까지죠. 네.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안을 가지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를 수정하는 그래서 네. 이제 국회에서 심사해서 뭐 증액할 것 증액하고 감액할 것 감액해서 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제 그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야가 이제 합의를 못하면 이제 예년 같지만 마냥 이제 12월 말까지 늘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만 네. 이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30일 자정. 그러니까 12월 1일 0시가 딱 되면. 심사권이 박탈되는구나. 예, 전혀. 심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 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 네, 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그대로 이제 자동 부의. 이제 본회의의 부의가 되는 겁니다. 예. 부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할 1번 뭐 무슨 안건, 2번 무슨 안건, 이거는 이거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장한테 있는데 이제 예산안은 반드시 이제 부의 이제 부의가 되고 나면 네. 말씀드렸던 이제 예산은 부수법안으로 같이 부의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가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판단 그 찬반 가결을 하게 돼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거기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 3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네.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을 할 수 있고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이 넘어가게 되면 네. 곧바로 그동안에 여야가 논의해왔던 내용을 반영해서 예.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군요. 예, 예. 저도 그렇게 그 절차는 지금 몰랐네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12월 1일 날 자동 부의가 되면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12월 2일 날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루가 비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자동 부의가 되는 그 순간 그 이것에 대한 정부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반 토론을 신청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도 좀 나오긴 하지만 야당에서 네.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게 지금 24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하루의 여유 내지 공백이 예, 생기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국회 사무처에 의견 표명을 하면 네. 그 찬반 토론을 받아주지 않으면 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그 의견 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당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신청하는 순간 예.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런데 24시간 안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예. 법안은 올라가서 되는 걸로 아마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전화가 또 말썽입니다. 아, 이게 양정대 타임이 정말 있군요. 전화 다시 연결하는 동안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아, 낭만고양이님께서 6시 15분에 천안함 폭침이라뇨 이렇게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찍어서 의외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주호영 씨의 발언을 더블 쿼트로 인용을 하면서 한 거니까 제가 천안함 폭침이라고 한 게 아니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한 겁니다. 경박한 명박 씨라는 닉네임을 다신 분도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양 기자, 분명 이건 양정대 네. 골든타임, 아니 양정대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되셨고요. 네네. 오늘 화제가 또 하나, 청와대 정윤회 씨 감찰 중단, 도대체 왜 중단됐을까도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그 브리핑도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이 자제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한테서 예. 이 소송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제가 한번 시사저널에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제 기사는 사실 뭐 별건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방향을 타는 건가요? 아니면 끊어진 건가요? 여보세요? 아, 예. 아, 예. 시사저널 그때부터 안 들렸어요. 그 시사저널 특집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그 정윤혜 씨하고 박지만 씨 얘기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송에 지금 논란이 됐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 기사에 저도 이제 뭐 다른 기사로 네. 같은 호에 뭐 기고를 했다가 당했고 아, 결국 이제 그게 취하가 됐는데 예. 그때 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윤혜 씨와 관련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권 안팎의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네. 권력 핵심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있나 보다 라는 세간의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기사 아닙니까? 네. 오늘 세계일보 보도 내용도 사실 그거하고 좀 맥락이 다 있는데 예. 결국 정윤혜 씨가 어떤 식으로든 인사에 관여를 해왔고 그래서 관여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거기서 돈이 오갔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서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중단됐고 감찰을 하던 담당자는 이제 원대 복귀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예. 문제는 지금 그 사실관계를 뭐 100%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다만 그동안 야당에서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비선 라인 논란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비선 라인은 없다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최근 이제 인사 혁신 그 인사 문제를 담당할 비서관까지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정윤혜 씨와 관련한 이 여권 내부의 움직임이 어쨌든 실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 네. 추론을 다시 한번 좀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한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그런 일 절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100% 단정적으로 부인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청와대의 지금 대통령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대변해주는 대변인이 확인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한 건 이거는 조금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오늘 여권 관계자들 얘기 특히 이제 새누리당 사람들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게 지금까지 금지시 되었던 두 인물 그러니까 정윤회하고 정윤회 최순실 두 사람의 이름이 그 최순실인데 부인이었죠. 전 부인. 예. 최태민 목사 딸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실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한답니다. 네. 심지어는 오늘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 얘기 하면 또 문제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뭐. 그 윤전추라는 그 비서관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뭐 저 예. 헬스 근데, 트레이너. 예, 예, 예. 근데 그 양반을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청와대 입성하게 만드는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순실이다. 아. 이거 원래 이 전 윤전추라는 사람이 최순실의 헬스 트레이너이기도 했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그냥 여의도 안팎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오늘 사실 보도 내용이나 네. 시사점의 보도 내용이 100%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저 역시도 그런데 다만 이 정윤회 또 최순실 이런 이름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금기 뭐랄까요 그 금기와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되다가 지금은 아예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단계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도 용인하거나 하는 거에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분위기상으로 조금 이전과는 달라지는 듯한 예. 그런 양상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 이게 보면 내년 아마 한 상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진짜로 좀 사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만 방귀가 잦으면 어쩐다는 속담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열악한 통신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양 기자? 이거 정말. 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이거 무슨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어. 여의도 지구, 뭐, 그, 기지국 관련해서. 오늘도 애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끊어지는 과정에서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자, 양 기자, 내일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11월 20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좀 개선하고 해서 11월 14일 김무성 대표
의원 세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노동자 취급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도 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국회의원은 다르다. 즉 노동자는 하찮다. 이 같은 인식을 표면화한 인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도 같은 말을 했는데 11월 12일 일용직 노무자처럼 일당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째째한 논리입니다. 일용직 노무자라고 했지요. 그런 홍준표 지사.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연설회에서도 일용직 노무자를 언급합니다. 소득 상위계층 20%의 사람들의 자제들이 어느 인류대학에 60%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사회구조를 점점 왜곡시켜 갑니다. 저나 우리 이명박 후보처럼 객선에서 욕나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객선에서 욕나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망도동궁 출신 아들, 가난한 농민 아들, 일용직 노무자의 아들, 홍준표도, 일용직 노무자의 아들, 홍준표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 기회 받아서 검사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세분하고 이제 대통령 하겠다. 이런 나라 정상인 나라입니다. 일용직 노무자를 언급합니다. 자기가 일용직 노무자의 아들이라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비례대표 두 사람 있었죠. 김광진 의원 그리고 장하나 의원인데 두 사람 다 경쟁적으로 일을 잘해요. 우리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들을 듣고 있죠. 오늘 장하나 의원 연결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다가 주민의 폭언 그리고 노예적 노동에 가까운 그런 홀대란 말조 너무 점잖죠. 그래 분신으로 항거했던 이만수 씨가 지난 7일 사망했습니다. 그거 자체로도 가슴 아픈 뉴스를 전했는데 그 이후에 치료비와 장례비 마련하는 거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던 장하나 의원 그래서 연결합니다. 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아주 야무지게 그리고 일하고 그래서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도 아주 우리 장 의원 인기가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무슨 그 장 의원 모교에서 무슨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는데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또 처음 네. 소식 듣는데 곧 갈 거예요, 소식이. 네. 얘기 시작합시다. 예. 네, 고 이만수 씨 이제 장례 과정에서도 애쓴 건 알고요. 치료 그리고 수술 비용, 그러니까 병원 네. 비용 이런 거 다 모두 얼마가 나왔고 어떻게 염출이 됐고 지금 또 아직 미결제된 게 있는지 그런 저 현황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그 전신에 아주 그 고도의 화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네. 자가세포 이식 수술이라는 걸 받으셨습니다. 이 수술비가 2억여 원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외에 뭐 입원비 등 2천만 원이 들었고요. 한 달 동안. 네. 그리고 별도로 장례 비용이 이제 4천여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네. 그 자가세포 이식 수술비 2억 원은 그 치료를 한 한양대학교 병원 측에서 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 그때 수술비 받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지금 부담에서 제외졌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병원비 2천여만 원은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모금 그리고 같은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 이렇게 모금을 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후에 장례비용 4천여만 원 중에서는 지금 한 절반 정도인 2천여만 원이 모금이 됐고요. 뭐 이 과정에서 저희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제 장례위원장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네. 한 71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장례위원으로 동참을 해서 여러 노동계 시민사에게 좀 모금을 했지만 지금 아직 남아있는 비용이 2천여만 원이 되고요. 이것이 이만수 열사가 소속되어 있던 서울 일반 노동조합의 현재는 부채로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국민TV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서울 일반 노조의 이 계좌를 제가 지금 뭐 불러드려도 메모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남은 장례 비용 모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또박또박 네. 우리 장 의원이 한 번만 계좌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그것을 게시판에 올려놓든지 할 테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고 있나요 지금? 네네 국민은행. 입니다. 네. 은행은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778837-04-003698 그리고 예금주는 말씀드린 서울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네. 네, 여기로 정말 십시일반 좀 도와주신다면 네. 우리 장 의원이 네, 오지기 급했구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 인터뷰 시간을 잘 이용해서라도 공지하는 것. 네, 그 선의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네 계좌번호가. 자, 그 문제의 그 평소부터 폭언을 일삼았고 그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한 거 이렇게 뭐 꼬챙이로 이렇게 헤집어가지고 막 야단도 치고 했다는 70대 초중반의 그 할머니가 나중에 조문을 와서 보도가 네. 되고 했는데 입주자 회의 쪽 입장은 어때요? 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자세는 저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아, 오히려 그 관리회사가, 그러니까 이 그 경비노동자를 고용한 용역회사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할 정도로 네.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장이 강경하다. 음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금 이 그 용역회사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즉, 이만수님 외에 현재 근무하고 있던 그 동료 경비 노동자들을 전원 해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유가 뭐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유는 없고, 네. 사실 그 계약 만료 시점이 그때인데, 아. 이제 연장 계약을 안 하면. 그리고 요즘 뭐 비정규직 그거 해가지고 2년 넘으면 정규직화 네. 해야 되니까 자르고 또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도 많이 해고가 된다던데. 네, 그렇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러한 이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뭐 입주민들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상당히 뭐 좀 본인들로서는 그 필요치 않은 곤란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단이 난 거 자체가 싫은 거군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동료 노동자들의 어떤 대처한 네. 내용들이 문제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좀 크게 너무 확대시켰다. 뭐 이런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고요. 네. 사직서가 이제 지금 이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네. 그 해고 통보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막 오르는 걸로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집단 해고 됐지만 집단 해고 형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업체를 바꾸게 되면 네네네. 기존의 직원분들은 당연히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네, 불똥이 네, 이상한 대로 튀는 것 같군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수님의 그 어떤 사망 사건에 정말 그 유감하고 재발 방지라던가 네. 이런 같은 그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말에 어떤 그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같이 네. 좀 공감을 한다면 예. 나머지 계신 분들의 처우 개선을 사실 신경 써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고령의 노동자들한테 사직서를 그 발송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노동조합 측과 한 25차례 정도 교섭을 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사직서가 난 걸 보면 그 지금까지는 뭐 교섭 중이니까 뭐 정치권이라든가 그 상당히 말을 아꼈지만 네. 그 오늘 해고 통보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의 네.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가증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압구정동 뭐 시옷 아파트, 뭐 신현대 네, 아파트라고 그렇다고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 주민들의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을 엿보게 하고 대단히 우려스럽고 네. 불똥이 어떻게 이렇게 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게 입주자분들 뭐 전원이 네. 다 그러시다 이렇게 그건 아닐 저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그 안에서도 어떤 그 협의체의 네, 네. 그 결정으로 네. 나온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고 나머지 입주자들이 이런 그 뭐 결정 내용에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남일이 네. 아니라 내일처럼 좀 개입을 하셔서 좀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그게 듭니다. 아마 현실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강경한 사람들이 회의를 그렇게 이끌고 가버렸겠죠. 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네, 우리 아파트가 그냥 전국적으로 저 매몰차고 못된 사람들만 사는 곳으로 됐다. 응? 네, 차제 그 그렇죠. 회사 자체를 바꿔버리자. 에이 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말이야.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그 이만수님은 이제 감정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죠. 아파트 경비원, 그럼요.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노동자들 뭐 이런 것 저기 한 데인데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분 말고도 이전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나요? 네, 유사 사례가 의외로 많고요. 아, 아주 그래요? 최근에는 지난 네. 10월에 네. LG U+라는 이러한 그 뭐 인터넷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통신. 나름 재벌 대기업, 예, 통신 대기업이죠. 예, 예.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그 남성 청년 노동자입니다. 네. 근데 그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되게 상당히 심한데, 그렇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상담원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IPTV라는 자사의 상품을 일정 정도 판매할 것을 강요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 부담까지 지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라든가 실적 채우지 못하면 퇴근이 늦어져서 야근하고 뭐 이런 게 있고 급여 같은 부분도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분은 그러한 어떤 감정 노동 플러스 어떤 회사의 부당한 어떤 그 영업 실적 요구 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그 악조건 속에 놓여 있었고요. 그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제 외적 강제가 아주 공공연히 지금도 행해지고 있군요.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그 뭐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마다 용역 업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할지 몰라도 이건 재벌 대기업부터가 사실 이러한 뭐 어떤 노동 경제 윤리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말할 그 어떤 그보다 더 열악한 네. 곳에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법 격식을 차렸다는 대기업에서조차 아직 그런 게 횡행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렇죠. 뭐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네. 그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이런 인사사고 뭐 특히 사망을 네. 포함해서 부상 이런 것들 하면 산재 인정을 받게 됩니까? 뭐 현재 그 제가 뭐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 계속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1년에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건수가 신청이 네. 아니라 인정받는 건수가 9만여 건이 넘습니다. 네. 그중에 한 50건 정도가 이러한 심리적인 질병, 그러니까 감정노동으로 우리가 출원할 수 있는 또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산재 인정받는 케이스가 50건 이하예요. 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실제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 네. 자살 사건을 포함해서 이랬을 때나 이게 감정노동에 의한 산재다 이렇게 인정받지 예. 나머지 우울증을 겪는다든가 뭐 공황장애라든가 우리가 꼭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여러 양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거의 예,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거죠. 9만 건 중에 50건이면 거의 뭐 그건 없다는 것과 거의 뭐 동일한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고 지금 감정노동의 문제가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이제 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감정노동이 뭐다라는 인식이 되신 거예요. 예. 근데도 뭐 정부라든가 특히 산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만수님이라든가 또 LG유플러스의 그 청년 상담원의 이런 사건들은 저는 더 늘어나거나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 측에서 그 저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할 거니까
시대가 바뀐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네. 그 뭐 삼성반도 삼성전자 그 반올림인가 그런 것도 네. 얼마나 많은 사망과 전 국민의 관심과 유황화와 끝에 겨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겨우 뭐 어떤 그 재판부의 판단에 재판부의 판단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습이지 네.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하고 있다고는 아직 좀 보여지기 힘들죠. 이제 항소 포기하는 방식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그렇죠. 몇몇 건이 변화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부 기관. 맞습니다. 네. 그 결국은 같은 국가기관끼리 사법부의 판단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래서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것은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근데 정권 자체가 보수 우경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루어져왔던 민주화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마구 짓밟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반동 기조가 곳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뭐 노동계가 참 큰 철퇴를 맞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네. 우리 저 장하나 의원 나온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몇 개 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국회의원 공식 지급 차량 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록에이지스님이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섞인 질문입니다만은 네, 해명하고 넘어가세요. 예,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뭐 차량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국회의원 그 뭐 후원금, 정치자금 이런 데서 차량을 사주지 않고 차량 그 리스 비용을 그 낼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료비를 지급해주고. 예. 그렇죠. 저도 뭐 차량도 있고요. 근데 그 첫째로 제가 현재는 지역구가 아니고 이제 비례의원이고 예, 수도권 예.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네. 그러나 차 사용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쓴다 이거죠. 네, 뭐 차가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그 차를 예. 그 아주 작은 차에서 조금 큰 차로 바꿨는데 그만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후원해 주시는 예. 우리 후원 회원 여러분들께서 좀 감사드립니다. 알았어요. 네. 또 하나 또 한 질문 네. 질문이 많네요 오늘. 비례대표인데 혹시 네. 지역구로 바꿔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그 지역구 활동,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연속해서 못하니까요. 예, 예, 예. 다음 20대 때 그 도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제주도로 할 겁니까? 아, 뭐 지역에 대해서 아직 제가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은 저 같은 뭐 여성이자 청년이자 뭐 여러 가지 노동자라든가 네. 뭐 사회적 약자가 저는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엘리트한테 엘리트 정치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반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 네.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면 반 정도는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게 저는 또 뭐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대의민주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저 지역은 정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비례대표 당내 의원들 여기저기 원서 내고 막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은 아직 예, 한 두세 가지 이제 두세 곳 정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뭐 좋은 지역 있으면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오늘 뭐 여러 가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하시네. 네. 스누피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네. 결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야, 이거는 정말 부드러운 질문인데 아이는 몇 명이나 낳으실 건지요? 아, 그 몇 명은 낳을지 모르겠고 예, 저는 그래도 뭐 제가 굳이 조절할 생각은 없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혼 생활 그리고 저 의정 활동과 이런 것들의 롤 모델로 삼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래요. 늘 그런 기대를 늘 생각하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는 거의 연예인에게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아이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까 네. 우리 저 장 의원이 불렀던 거. 그거 네. 그대로 지금 타이핑해서 게시판에도 올렸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족분에게 직접 가는 그 네. 이수만 선생의 부인 되시는 분 유재남 네. 씨께 그 신한은행 계좌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염려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회가 새 공간으로 이사하면서 민주화운동 단체 세 곳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그리고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 기념사업회의 골간이 되는 단체들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작년보다 3억 원 줄어든다는데 내년에 말이죠. 이들 3개 단체가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은 단 10평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정부 지원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 후원금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10평만 빌어 쓰는 거죠. 10평을 못 내주겠다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한다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거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정기마저 짓밟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